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는 주일 4부 예배에는 유명한 우 미셸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예삼 청년들 뿐만 아니라 셀 식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5장 주 믿는 형제들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성도들끼리는 서로 빛을 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빛은 서로 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즉 십계명의 이 모든 계명들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생기는 모든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빛을 지면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다, 즉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간음죄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죄 같지만 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탐내지 아니하는 이 죄로부터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터인데 사랑의 빛을 못 지어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서 짓는 죄들을 십계명에서 이와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볼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면 옷 입는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입는다. 옷은 그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으면 아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경찰복을 입으면 아, 경찰이구나.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할수 있죠. 아마 이 당시에도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노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우리됨은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신분, 자기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같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뭐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고개 숙여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고무적이다. 식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도 식기도를 해라. 근데 한 가지 명심해라.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는 넉넉한 팁을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인 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여유롭고 너그러운 제너러스한 팁을 놓음으로써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같이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웃이 감복할 만한, 이웃이 느낄 만한, 체감할 만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너그러움으로 나타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는 모습,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니는 모습, 물론 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 이웃을 향하여 호의를 베푸는 모습, 저들을 배려하는 모습, 좀 양보하고 또 희생할 때 희생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화나는 현장에서도 넉넉히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정말 깜깜한 이 세상에서 서로의 자기 것과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이곳저곳 어두운 세상들, 듣는 소식들마다 어두운 소식들이 만연한 이 시대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옷을 입고 우리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